Wow. . 이 약간 새콤한 냄새가 둘의 맛이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뭐냐? 둘이 좀 비슷한 거 같다. 내가 잘 시켰군. 비교하기 딱 좋게. 아, 얘가 저긴가 보구나. 블랙. 얘가 마초킹이네. 와, 파 진짜 많. 오늘은 블랙 올리브 냠냠냠. 이름이 어떤 치킨이랑 비슷해. 설마 맛도 비슷하진 않겠지. 먹는 거는 가운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BHC의 블랙 올리브 치킨이랑 마초킹 매운 소떡소떡 뿌링 소떡소떡 치즈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블랙 올리브가 새로 나왔는데 딱 보고서 이거 혹시 그 프라다게 그 블랙 알리오 그거 카피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빡 들어가지고 냄새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기대가 되고, 얘 마초킹은 그냥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얘도 같은 간장으로 만든 치킨이잖아요. 약간 간장 소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둘의 맛이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라 준비해봤습니다. 요 음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저런 배달 음식 먹다가 또 펩시 먹는다고 또 확실히 발사믹 식초의 그 약간 상큼한 향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향을 맡았는데 침이 고이고 있어요. 오늘 웨딩 촬영하고 나서 이게 첫 끼거든요. 확실히 차별화는 시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에요. 치킨 중에서는. 이번엔 소스가 듬뿍 발라져 있는 걸 먹어볼까? 아니, 좀 전에 뭔가 향이나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맛이 약간 좀 밍밍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소스 진짜 장난 아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제 입맛에는 맛있는데? 괜찮은데?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조금 약간 2% 부족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 뒷맛을 딱 채워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는 느낌? 향 좋고, 뭐 첫입 좋고 한데 뭔가 다 약간 가볍게 살랑살랑하면서 맛이 약간 좀 여운이 없어. 맛초킹 먹어볼까? 맛은 그냥 딱 봐도 완전 다를 것 같죠? 파가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 향도 완전히 달라요.
아 근데 신기하다. 마초킹은 알고 있던 맛이어서 그런지 이게 딱 한 입 먹으면서 이거네 맛있네 이런 느낌이 빡 들었는데 얘는 약간 분석하면서 먹어서 그런가? 아니 제가 아까 이거 얘도 뭐 맛있다고 했는데 표정에서 누가 맛있는지 그 정도 차이가 확 드러난 것 같아요.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게. 그래서 일단 입가심을 다른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먹어보자. 치즈볼. 아, 소떡소떡 먼저 먹고 이 떡이 굳었네. 턱 아파. 뿌링 하나만 더 먹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팔았으면 좋겠어. 맨날 그 고속도로 가면 양념치킨 소스만 이렇게 발라먹는데 아 이렇게 팔면은 아... 이제 리셋 됐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블랙 올리브 치킨. 마지막으로 마초킹 한번 다시 먹어보자. 얘는 또 먹었을 때도 맛있네 이거였는데 얘는 또 먹었을 때도 새롭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그 새롭고 신메뉴라고 해서 꼭 신선한데 이건 무슨 맛이지? 이렇게 먹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처음 먹는데도 막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블랙 올리브보다는 마초킹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 하나를 더 먹었을 때는 이제 약간 그 상큼한 그 산미 있잖아요. 발사믹 식초의 그 산미가 약간 이제 좀 물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뭐 와인 뭐 이런 거나 리코타 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얹어서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뜯어서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요? 그럼 굳이 치킨...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